둥근 해가 떴습니다. 여기는 모두 개판. 남편은 주방에 토스트랑 달걀을 삶으러 갔고요. 저는 이제 세수하러 갑니다. 세수하러 갑니다. 개변 문을 잠그고 확인을 하고 이제 세면 가방을 들고 저쪽에 보이는 건물로 갑니다. 지금 7시 반이거든요. 뜨거워. 너무 뜨거워. 잔디는 다 젖어가지고 남편이 우리 슬리퍼 신고 나갔다가는 다시 방에 못 들어오니까 그냥 신발을 신고 나가려네요. 앞쪽에는 주방이 있고 뒤쪽에는 여자용하고 남자용 샤워실이 따로 있고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기 이름이 뭐지? 망가 와이헤드 홀리데이 파크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주방으로 가볼까요? 남편이 밖에서 고개를 삐죽이 내밀고 있는데요. 여기가 주방입니다. 비조 두카스 토스트 녹니츠게 바큰 브라그마니스 하이세스 바스 히어다 그런 셀버 코큰 이칸 슈넬 게지스 바신 룰루겐 단 바스 코큰 이 호페 여기는 붙박이장 캠핑장 개인 소유인지 아니면 여기 캠핑장 소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개인 소유면은 여기다가 1년에 얼마를 내야 될 거고 캠핑장 소유라면은 비싸겠죠. 여기 세탁실도 있네. 물론 돈을 내야 됩니다. 얼마를 내야 되냐? 4불. 세탁기 4불, 뭐 드라이어 4불인가? 나는 그냥 손 세탁하면 되는데 너는 뭐냐? 너도 세탁기냐? 일단 세탁기다. 템포 언니. 여기는 여자 샤워실, 여기는 여자 화장실. 여기가 화장실 온 세면대. 여기서 세수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수기라 여기 잔디 통통 비었는데 여기도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다 차겠죠? 우와, 물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혹시나 조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저께 여기 우리 옆집 아저씨가 여기 물 빠질 때 가오리들이 쫙 나간다 그랬거든요? 저쪽에 사람들이 나래비로 줄 서서 뭘 하는데? 이런 풍경입니다. 뉴질랜드도 이렇게 해변가에 있는 캠핑장이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 해변가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자기네 별장을 지어놓고 자기네끼리 1년에 한번 사용해도 그냥 자기네 별장으로 사용해서 해변가에도 지금 캠핑장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근데 여기는 있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편이 조개가 없다 그랬는데 정말 없나? 여기도 굉장히 모래가 고운 곳이에요. 저 건너편에 저기 하얀 데 보니까 뭐 샌드 듄 그래서 저기 가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조개가 있는데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서는 조개가 있거든요. 일단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조개 같은데 아닌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조개 옆에 왜 이렇게 골뱅이들이 많이 붙어있지? 살아있는데? 일단 가져가 보겠습니다. 골뱅이들이 너무 많은데 자 요렇게 땅을 비벼주세요. 조개가 있는데 작다. 아하, 남편 말 여기 조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조개가 올라와 있죠. 숨을 쉬려고. 조개가 있구만 왜 없대지? 조개가 있는데 물이 들어오는 건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조개 맞는데 이거 비벼주세요. 손으로 파면 힘들어서 못 파요. 조개가 있는데. 많은데. 아하! 조개가 좀 작긴 한데, 이렇게 굳이 땅을 파지 않아도 이렇게 보면은, 너도 살아있는 거냐? 얘도 살아있는 건데? 얘도 살아있는 건데? 야, 얘는 아니다. 얘는 뭐지? 특이하게 생긴 게 있어요.
조개들이 촉슬레밍굴던 거구나. 아, 조개가 아니구나. 조개에 붙어 있는 것들이 솜씨라고. 얘도 조개고. 나는 지금 조개를 캐고 있습니다. 제가 잡은 조개는 요만큼. 잠깐 잡았거든요. 이걸로 저녁에 라면 끓일 때 넣으면 조개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개 껍질이 쫙 있습니다. 조개 껍질이 있는 거는 여기 조개가 많다는 얘기죠. 지금 물이 로우타이드에서 물이 쫙 빠진 상태거든요. 이게 다 조개 껍질이에요. 로우타이드에서 한가합니다. 물이 쫙 빠진 상태고, 카약을 오전에 탄 사람들은 일시에 타서 지금 들어오는 거지. 한 시간 탔나? 바닷물을 더 받아가야 되겠죠? 바다에서 잡은 조개는 바닷물 떠가지고 바닷물에다가 해감을 시키면은 잘 되더라고요. 여기는 뭐 없으면 커다랄 때가 바다니까 바닷물을 받아야 되는 게 낫죠. 그리고 냄비에 넣어놓으면, 냄비에 뚜껑 닫아놓으면 얘네가 알아서 해감을 하고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아이고, 남편이 보트를 탄다고 했는데 보트를 여기까지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긴데, 뭐와 쉽진 않겠다. 저쪽 뒤쪽으로, 저쪽 뒤쪽으로 뭐냐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한 2시간 걸리거든요. 남편이 오늘은 보트를 타고 내일 가자고.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오늘은 보트를 타고 내일 트레킹을 가자고 하네요. 남편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여기 조개 껍질이 많은 거 보니까 조개가 있을 거라 했는데 남편이 없다고,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조개를 주섬 키우면 어떡할 건데 했더니 그럼 그러고. 마누라 하는 거야. 난 뭐든지 쌍지팡이를 짓고 나서가지고 참. 아,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얘 나가는 길이야. 바스 잭스도? 바스 잭스도? You still have to cook, what it was? Yeah, in Vassal again. None is fresh. Charge Vassal. Vassal together. Keep this kind of moisture here. Da, wo? Wo Vogelspielst? Ich war neben dem Vogel zusammengefangen.